오늘도 관련된 기업들의 여러 가지 뉴스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시간을 거래해서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한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인 마리우폴을 포위하면서 유럽 최대의 철강 공장 중 하나인 아조브스탈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은 유럽에서 가장 큰 철강 공장이 파괴가 됐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철강 그리고 강관업체의 테마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9.9% 넘게 급등했고 문배철강은 9.8%, 부국철강은 9.9%, 그리고 포스코강판은 3% 넘게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현재 유럽연합 측에서는 러시아산 철강 수입금지 조치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철강 업종 자체가 강세입니다. 철강 가격이 언제까지 또 상승 흐름을 나타낼지 관련된 뉴스들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은 CJ E&M입니다. 최근 들어서 참 증시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주가가 1.9%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고 13만 5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5거래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선 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산 상황인데 일단 CJ E&M 같은 경우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성장 전략실을 신설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래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함이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요. 메타버스와 NFT 신사업을 모색하기 위함이다라는 현재 이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어제 가장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KT와 협력을 해서 OTT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사의 커멘트가 이어졌습니다. 일단 KT 스튜디오 지니와 1,000억 원의 지분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는데 이로써 CJ E&M이 이제 스튜디오 지니의 2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캡티브 채널이 하나 더 발생하는 효과가 나오게 됐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겉으로 봤을 땐 사실 CJ E&M 측에서 콘텐츠에 투자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증권사에서는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에 차질을 빚은 CJ E&M이 음악 사업의 강화를 위해서 지니 뮤직을 낙점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TV계 성장세도 무섭습니다. 일단 성과는 굉장히 우수하다라면서 아직은 적자이지만 가입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CJ E&M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으니까요.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은 포스코 케미컬입니다. ESG 채권 가운데 하나인 이 그린본드, 그러니까 녹색 채권을 처음으로 발행한다라는 소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최대 3천억 원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1,500억 원 규모의 공모채 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만기 구조는 3년물, 그리고 5년물로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논의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첫 녹색 채권으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이 자금을 조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조달된 금액으로 또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기업은 삼성전기입니다. 사실 이번 주는 증시가 좀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은 지난주 초반만 하더라도 증시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좀 하방이 어느 정도 지지가 됐던 기업들이 꽤 많았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기였다라는 증권사의 커멘트가 나왔습니다. 대형주 중에서 주가 하방 압력이 가장 제한적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 최근에는 과도한 밸류에이션 디레이팅이 이루어졌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다 라는 건데요. 비관론은 이미 반영을 했고 주가도 마찬가지로 전년 고점 대비해서 26% 넘게 하락을 했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MLCC 피크아웃에 대해서는 이미 6개월 전에 확인한 이슈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또 어제 한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기판의 사업을 강화하겠다라면서 부산 공장 증축에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왔으니까요.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업 뉴스 함께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